이 분류 작업에 대해서 요즘 뭐 좀 말도 많고 좀 그런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신가요? 그렇게 힘들 게 없는 게 분류 도우미를 되게 쓰고 있거든요. 다른 기사, 다른 영업소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HR에서는 따로 뭐 대학생, 휴학생들이라든지 직원님들 계속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마음 편하게 배송 위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만약에 다시 차 이사님이 네. 다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. 퀵플로 가자, 퀵플로 갈래?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? 네, 지금은 만약에 퀵플로 가라고 하시면 사진 찍으시나요, 평소에도? 아니요, 여기는 직원이라서 파트는 안 찍는데요. 직원이라서 찍으면 역시 올라가죠. 이번 배송지는 절입니다. 혹시 절 다니시나요? 아니요, 절을 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오늘 하루 안전 이상하게 안전됨이 배송 할 수 있게 너무 기도 한번 드려봅시다. 너무 설정 아닌가요 이거? 네? 너무 설정 아닌가요? 아무리 봐도 설정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몇 시쯤 끝날 예정이신가요? 지금 11시니까 진짜 늦게 끝나도 1시 반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. 일반 택배는 특성상 그 화요일날 제일 물량이 많이 나오고요. 네, 얘가 왜 자꾸 근데 이거 지금 잠시만요. 얘가 고장났나봐요, 센서가.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갑자기 센서가 고장났습니다. 보시기 불편하신 분은 잠시 소리를 줄이고 자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수목금 토로 가면서 물량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공휴일날 쉬어도 이틀 뒤에 물량이 화요일처럼 또 많이 나오죠. 네, 그게 일반 택배의 특성입니다.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몰아서 쉬고 몰아서 일한다는 느낌? 그래서 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실례지만 월 수입을 여쭤봐도 될까요? 월 수입은 지금은 제가 물량 자체가 많이 안 돼서 뭐 많이 벌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50 정도는 꾸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. 귀신이 붙어가지고 차 위에 조금만 더 하고 전시관이니까 식사하시죠? 식사 안 하셨죠? 네, 안 했는데 그 배송하다가 중간에 식사를 하시나요? 네, 어차피 뭐 저희는 2회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적인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배고프면 팀원들하고 밥 자주 먹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전 좋아요.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. 네. 쿠팡은 사진을 안 찍으면 완료 처리가 안 되잖아요. 여기는 사진을 안 찍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건 좀...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요? 가장 힘들 때요? 딱히 지금 가장 힘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갈 때 1층에서 이제 주민분들 타시면은 죄송스럽긴 하죠. 물론 다들 양해해 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힘들다면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면은 네. 그 아까 전에 뭐 빨간 날이나 이런 날 다 쉰다고 하셨는데 네. 그 6월 1일 지방선거 때도 쉬시나요? 네, 그 빨간 날로 돼 있지 않나요? 저희 그날 쉽니다. 주 5일제가 된 거죠. 그 주는 주 5일제가 된 거고 대신
그날이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금요일날 이제 화요일처럼 물량이 아마 많이 나오겠죠? 간혹 가다가 공휴일이 끼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세요. 다 그 주가 힘든 주가 될 수 있으니까.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반 정도 쳤거든요? 지금? 네네. 이제 12시니까 식사하러 가시죠. 가시죠. 네. 이렇게 한가한 날에는 팀원들과 만나 식사도 한다는 성재님. A few moments later. 식사하고 나온 HR 가족분들 다 같이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? 뭐 하세요, 우리? 커피 사야지, 커피. 네, 가시죠. 네, 가시죠, 가시죠. 아니, 근데 커피 한잔 하시고. 비싼 거 먹어야겠다. 네, 원래 이렇게 식사도 하고 밥도 드시고 하시나요? 가끔 자주는 못 하고요. 여유 있거나 그럴 때 이제 같이 밥 먹고 대화도 하면서 그렇게 소통을 하죠.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. 자주는 못해요.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뭐 매일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하러 가고 가끔 하죠. 가끔. 되게 자세가 멋있으신데 원래 이렇게 항상 커피를 드시나요? 네.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? 네, 자주 먹습니다. 자주 먹는다고요? 형님 한 번 먹는다 그런데 저 혼자 자주 먹어요. 아 혼자? 같이는 가끔가다 먹고요. 저 혼자 자주 먹어요. 이게 여유 있을 때가 좀 많이 있나요? 네, 거의 그래도 일을 좀 서둘러서 하려고 하지 않고 좀 천천히 여유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도 뭐 늦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. 어딜 가나 분위기가 좋은 HR 그룹입니다. 그럼 이제 다시 배송하러 고고! 하셔서 네. 식사를 하셔서 좀 몸이 무겁지 않으신가요?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길인데 다 먹어야죠.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택배기사한테 얼마나 좋습니까? 그쵸. 네. 혹시 네. 쉬는 날에는 뭐 하시나요? 저요? 저 쉬는 날에는 그냥 게임하거나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죠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쉬기 전날에 요즘에 일반 택배를 옮기고 나서 쉬기 전날에 술을 조금 마시는 것 같아요. 이게 일요일 날이다 보니까 친구들 거의 대부분 일반 직장인들은 주말에 쉬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약속이 잘 잡히다 보니까 플랫스 할 때는 술을 못 먹었거든요. 아예 친구들하고 약속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네, 그 약속을 잡고선 술을 먹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물량이 많이 없는 날이라 벌써 거의 끝나가는 성재님. 오늘도 네. 일찍 끝나실 텐데 네. 뭐 하실 건가요? 여자친구 만나시나요? 아 여자친구 여자친구 없다고 하셨죠? 퀵플렉스에서 한진택배로 옮긴 후 더 만족한다는 성재님입니다. 역시 어떤 일이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힘드신가요? 아니요. 힘들어 보이나요? 아니요. 전혀. 이거 힘들다 그러면은 다른 택배기사님들한테 와서 죽겠죠. 이거 힘들다고 하면 안 되죠. 안 힘듭니다.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? 끝인가요? 네, 끝났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. 처음에는 저도 되게 많이 망설였어요. 처음 하는 일이고
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택배에 대한 기사님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. 진짜 완전 뭐 3D 직종이다, 너무 힘들다, 막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와서 부딪혀 보시면 압니다.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할 만한 것 같아요. 재밌고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 달라요. 그거는.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빨리 결정하셔서 빨리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지금 한친이 됐든 쿠팡이 됐든 뭐 CJ가 됐든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뭐 월 얼마를 무조건 벌게 해주겠다 뭐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런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업체를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고 그러니까 저도 쿠팡 쿠프레 하다가 한진으로 넘어온 것처럼 그냥 내가 몸담고 있는 업체에 장점만 좀 보고 가시면 단점 물론 있겠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단점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거든요.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내가 보상을 받고 그리고 정말 못할 정도로 힘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고르시되 최대한 결심을 하셨으면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